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장운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하여튼 김포 쪽은 날씨가 흐려서 그렇게 더운 걸 못 느끼는데 더워서 너무 덥죠. 제가 지난주에 태국 출장을 가서 태국이 더울 줄 알았더니 태국에서 도착하니까 태국이 시원하고 여기가 더 더운 거예요. 이번 태국 출장 간 거는 뭐 아주 프리미엄급이나 뭐 고가 이런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태국에서 좀 그러니까 입문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죠. 난이 그냥 좋은 분들, 난이 좋아서 좀 향기 있고 키우기 쉽고 그런 난들이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찾으러 가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진 못하고 이제 정리해서 들어오면 가을 정도, 초가을 정도부터 이제 판매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한 주 쉬었더니 한 1년을 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나선생님들. 자, 방금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PD님이 정신 못 차리고 땅짓하다가 제가 고개를 팍 넘어갔다 왔죠.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맞습니다. 총 20가지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매번 나오는 거죠. 화이트. 데가모아라 윈터 원더랜드 화이트 페어리. 그냥 이뻐요. 장점은 잎이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벌보도 이쁘고 해서 꽃이 없어도 이쁘고 꽃이 폈을 때는 오래가고 오래가죠. 40일도 가고 1년에 한 두세 번도 피고 그 다음에 처음에 폈을 때 약간 노릇하게 피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화이트 컬러로 변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컬러를 자랑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얘도 향이 있죠. 근데 이게 그 향이 나는 데하고 안 나는 데가 있는데 환경이 좋고 통풍이 잘 되면은 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진해요. 약간 시나몬. 약간 톡 쏘는 것 같으면서 시나몬 향이 나서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이 나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이런 품종이고 1번은 그냥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통 이게 15,000원, 2만원대 판매해요. 다른 데서는. 근데 저희는 만원에 판매하는 거는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대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조금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고 혹시 다른 데서 비싸게 파는데 혹시 있으면 왜 이렇게 비싸게 파요 하지 말고 거기가 정상 저희가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주변 분들한테 그냥 나눔으로 그냥 만 원이잖아요. 만 원에 이런 난을 받아서 선물 받는다면 저는 커다란 다른 선물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꽃을 보셔도 되고 그냥 부담 없이 선물하고 그냥 키울 수 있는 난이죠. 1번은 원더랜드 단가는 15,000원인데 세일가에서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오늘도 향이 나나? 지금은 살짝 많이 나고요. 얘도 총체가 껴요. 향이 있기 때문에 총체가 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좀 헷갈려 하실 분인데 이것도 잘 보지 못하던 속이죠. 2번입니다. 아주 조그마하죠. 미니어처 스타일이죠. 약간 보면 약간 덴드로비움 같기도 하고 벌브도 아주 조그마하고 요만해요. 딱 이게 다 큰 거고 꽃이 피는 애예요. 얘는 디프로카우로비움이라는 속이에요. 되게 낯선 속이죠. 저한테도. 그리고 그 이름은 오힌네이. 발음은 오힌네이, 오하이네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오힌네이라고 하고 꽃이 피면 여기 작은데 꽃은 커요. 2, 3cm 정도 되고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이고 향도 좋아요. 향도 좋은데 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고 1년에 얘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니어처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모으든가 뭐 테라리움, 비바리움 이런데 이런 용도로 쓰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적합한 난이죠. 그래서 2번 디프로 카우로비움 오힌네이는 제가 35,000원인데 2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2번이고요. 네, 3번은 너무 귀엽죠. 얘는 덴드비움 헤이쿠엔세이 원종이죠. 지금 1번 빼놓고는 2, 3번은 다 원종이에요. 덴드비움
헤이쿠 엔세이는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군데 분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키우기 쉽고 부작했을 때도 더 잘 크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안정화되면서는 이제 잘 크고 있고 이것도 곧또 1년에 한두 번 피는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인가? 지금 피는 거예요. 요 몸집에 비해서 꽃이 보면 진짜 와 어떻게 꽃이 이런 꽃이 나지? 여기 향까지 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진 않고 앞에서 볼 때는 뭐처럼 보이나요? 그냥 뭐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거 약간 그냥 외계 생명체 같기도 하고 그게 뭐죠? 그 시체꽃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면 보는 느낌도 드는데 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날다란지 같아요. 이렇게 펄쩍 된 날다란지 같은 스트레스. 이것도 또한 그 부작, 그 다음에 미니어처 타입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3번 덴데로비움 헤이쿠엔세이는 요게 얼마에 판다 그랬지? 왜 가격이 안 적혀있냐. 이거 그 지난번에 네. 저희가 5만원인데 45,000원이에요. 이건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것도 매력 있는 품종입니다. 4번인데, 4번이에요. 잎선이 아주 정말 독특해요. 잎이. 얘네들은 덴드로비움 중에서 샌드라이, 루조니콤이라는 품종인데, 일단은 대각 유시타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마디로 이렇게 자라고 잎이 있는데 올라 잎이 나올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어서 이렇게 나왔죠. 붙어서 나왔다가 하나씩 탁탁탁탁 내려오면서 하는데 선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얘도 꽃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향도 있고요. 얘는 제가 샘플로 꽃을 갖고 온 게 안 갖고 왔나? 깜빡. 샘플 빼놓고, 야, 이거 꼭 보여드리자고 했는데,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그래서 꽃대가 나오는 중이에요. 다 나오는 중이니까 대부분 분들은 받으시면 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처음에 얘는 지금 두세 벌 보니까 여기서 쭉 떨어지면 2, 3cm의 꽃이 이렇게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톡톡톡 떨어지는데, 좀 등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아합니다. 막 사방에서 툭툭툭 떨어지고 꽃이 마디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데서 또 나와요. 그래서 묵으면 묵을수록 훨씬 더 꽃이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꽃이고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저희가 분갈이 뿌리가 좀 꽉 너무 꽉 차갖고 분갈이 좀 필뿐이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덴드로는 다시 국내에서도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동남아 가서 어느 한지 가도 되게 거기 쉽게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카틀리아 워커리아나보다 더 구하기 힘든 그런 품종이죠. 4번 덴드로비움 샌드라이 루조니쿰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6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덴드로킬룸입니다. 덴드로킬룸 중에서 미니타입이에요. 미니타입이라서 보통 덴드로킬룸이 좀 큰 애들은 이렇게 쭉쭉 쳐지는데 얘는 덴드로킬룸 언케이툼 바 포모사눔. 그러니까 언케이툼 중에서 포모사눔이라는 품종인데 노란 꽃이 이렇게 싹 펴요. 그리고 이게 그 필 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꽃이 싹 떨어지고 꽃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쁜데 우리가 보려면 이렇게 돋보기로 봐야죠. 꽃이 작은 꽃들이 쫙 내려앉아서 피고 향은 약간 새콤하면서 암모니아,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화장실에 가면 옛날 나프탈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그잖아요. 이렇게 씨하면 이렇게 밑에 떨어질 때 그때 나프탈렌 떨어지고 그 향보다 좋아요. 아, 하여튼 나쁘지 않아요. 제가 표현은 잘 못해서 그런데 나쁘지 않고. 독특한 향이 나는 근데 막 번져갖고 그런 향은 아니고 이렇게 싹 맡으면 향이 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보다 잎하고 이렇게 쭉쭉 쳐지는 그런 꽃의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난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햇빛이 세서 이렇게 탔어요. 이건 탄 건 아니에요. 이 증세는 이거는 입마름 병인데 얘가 온 이유는 빛이 세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서
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거고요. 같은 얘도 아주 재밌는 그런 라인입니다. 5번 덴드로킬럼 언케이튼바 포모사눔은 4만원인데 35,000원. 그렇죠. 얘도 수령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참 6번은 세상에 없는 단추입니다. 근데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크로싱을 했어요. 한 7, 8년 전에. 그리고 그 어렵게 많이 죽이고 이제 살아났어. 그래서 딱 한 판 살아났어요. 한 판 살아났는데, 이제 정상화돼서 뿌리 내리고 안정화가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엔스클리아 중에서 브렉티센스라고 있죠. 약간 밤새끼 있는데, 꽃이 산들산들, 그런 엔스클리아가 있어요. 향도 좋고. 산들산들하고 걔도 약간 미니 타입인데 그거랑 니데마라는 속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니데마 속에 부티아이라는 품종. 그래서 니데마 부티아이라는 품종이 보시는 것처럼 미니 타입인데 사실 이 두 난초는 브렉티센스나 부티아이는 그냥 그 원종 그대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저희도 없고 못 구해서 그런데 예전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자체적으로 뭐 실생하든 배양해서 판매해도 충분히 판매하는 건데 그 당시에 보고 아 이 두 개가 요런 느낌하고 요 느낌의 꽃이 크로싱에서 나오면 어떤 게 나올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엔시클리아하고 니데마 속을 크로싱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속이 크로싱 될까? 근데 반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반다 하고 호접난 네오피네스 팔가타 뭐 이런 것들 뭐 대화풍난 에리데스는 좀 이제 호접으로 돼 있지만 아스코 센트룸 이런 애들은 비슷한 단경성들은 크러싱하면 크러싱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얘도 크러싱이 되겠구나 해서 크러싱해서 아직 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겁니다. 6번은 그래서 나중에 꽃 피면 저한테도 보내주고 저도 꽃 피면 궁금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엔스클리아 브렉티텐스하고 니데마 보티아이는 3만원에 25,000원. 25,000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은 반다는 반단데 아주 애기 같은 반다죠. 이거 꽃 없이 나갑니다. 꽃 없이 나가고 이거는 샘플로 꽃이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각분해서 저희가 키웠고 얘는 반다 폭스 오션 스프레이라는 품종입니다. 반다 폭스라고 해야 되겠다. 푸처스 폭스라고 읽어야 되겠다. 오션 스프레이는 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소엽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양은 소엽이 아니고 반다 같은 느낌이어서 아마 소엽 풍란 혈통이 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여기 보면은 반다 루이 시데리하고 링코 스타일리스 되어 있구나. 그래서 향이 맡으면 시원한 향이 나요. 링코가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 링코 스타일리스가. 그래서 요렇게 펴을 때는 모르는데 사실 이런 거는요. 요렇게 몇 개 펴보다 좀 등치가 커지잖아요. 반다처럼 막 크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 커지고 그러면 꽃이 막 엄청 수북하게 약간 보면 우리 향단이 제가 만든 향단이 있죠. 향단이의 미니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은 반다 폭스 오션 스프레이는 55,000원인데 이건 5만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요. 이런 품종은 좀 많이 있으면 많이 있고 대량으로 있어서 약간 단가가 좀 내려가면 굉장히 취미가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왜냐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비주얼도 괜찮고 꽃이 폈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성격도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꽃도 오래가고 향도 좋고 딱 보면 여름에 보면 여름에 피는 이유가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모종이 많지 않아서. 8번은 이건 진짜 그냥 모양이 이뻐서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에피덴드럼 중에서 슈렉테리아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슈렉테리아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판매했던 거 있죠. 걔는 약간 미니 타입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즘 여기서부터 다 펼쳤을 때가 한 3.5cm 정도 나와요. 4cm 정도. 근데 걔는 1.5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부작이나 아니면 분해 키웠을 때 막
위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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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선 자체가 그냥 이쁘네요. 선 자체가 이뻐서 꽃은 피면 보시는 것처럼 저게 꽃이야? 왜 꽃을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꽃이 폈는데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갖고 녹아내린 것 같은 느낌.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게 축 처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꽃은 정말 꽃 같지 않은 그런 꽃이 피지만 이런 선이 이뻐서 이런 느낌으로. 이게 되게 선이나 모양의 특이한 거를 중시 여기는 분들한테 딱 좋죠. 그래서 제가 부작해서 지금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키운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득 키울 때까지 뭐 분갈이 필요 없는 애죠. 8번은 에피덴드론 슈렉테리아는 부작입니다. 이거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다. 사실 제가 반다는 일반적인 반다는 많이 안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군데에서 판매도 하고 또 저는 주로 향이 있는 반다나 뭐 원종이나 교배종에서 향이 있는 걸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우연찮게 저희 그 아시는 분이 키웠어요. 키워서 가봤더니 있어서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얘는 반다인데 반다가 이 종류가 되게 있어요. 뭐 카셈딜라이트 블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반다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런 애들이 좋은 거는 얘는 반다 푹스가 아니라 반다 파차라 딜라이트 중에서 파차라라는 애인데 1번 난협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펄도 많이 들어가고 색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이 비슷한 게 뭐지 되게 유명한 애가 반다 보라색 부던 꽃은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상을 받고 인기 많은 건 색톤도 좋은데 꽃이 프리블룸 잘 펴요. 그래서 나중에 반다를 구입하실 때 요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잘 알아셔야 되는 게 난 잎이 좋아요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근데 반다를 샀는데 잎이 이게 커. 막 이만큼 커. 뿌리도 막 길어. 근데 되게 싸게 샀어. 근데 딱 보니까 꽃이 폈던 자국이 없어.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꽃도 폈죠. 여기 꽃 폈었죠. 그죠? 여기 폈었죠. 그죠? 또 지금 폈죠. 그 얘기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의 꽃이 잘 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반다를 육종하다 보면 꽃은 정말 괜찮은데 아예 안 핀 애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걸 모르고 국내에서 농가들이 수입해서 키우고 키우는데 계속 커지고 꽃은 안 피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반다는 할 때 꽃이 폈었던 자국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아니면 이 품종이다. 그 품종을 정확하게 알면 그냥 그 품종을 사시면 되죠. 왜? 걔는 꽃이 잘 피는 품종이니까. 그런 말씀 드렸고 얘는 지금 뭐 국내에서 한 2, 3년 정도 키워서 꽃대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잘 피고 색이 지금 보면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라색 꽃입니다. 그래서 반다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구매하시면 되고 수량은 몇 개 없습니다. 딱 10개 있어갖고요. 9번은 반다 파차라 딜라이트. 그래서 요거는 4만 원이고 10번은 어디 있냐? 아 요 꽃이에요. 굉장히 이거 꽃을 어디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도 되나? 이렇게 요 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로피아이 같이 작죠. 로피아 같은 스타일로 생겼는데 여기 보면 얘도 이 끝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고리가 요 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아 얘는 저희가 들어와서 꽤 됐는데 이름을 몰라요. 제가 인터넷하고 막 어디 찾아보고 대만에도 물어보고 원산지도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자연비접종인 것 같은 그것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제가 로피아이라고 이제 예전에 판매를 하다가 아 이거는 로피아고는 왜 로피아이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 로피는 좀 크잖아요. 진한 색이고 근데 얘는 작잖아요. 그래서 로피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을 맡았더니 로피아이는 그 뭐죠 약간 귤 껍질 향이 나요. 근데 얘는 향이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로피아이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SP 보통 SP 같은 경우는 아직 발견이 됐는데 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거를 품종이 명명되지 않은 걸 SP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SP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아주
깜찍하게 귀엽습니다. 독특한 형태를 띄었죠.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벌브도 이쁘고 이렇게 선도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맡아도 안 납니다. 근데 되게 귀엽죠. 여기 까딱까딱까딱 하는 게 되게 재밌죠. 요거는 10번 벌버필름 로피아이 SP 로피아이 아니라고 그래. 그것도 로피아이라고 그래. 벌버필름 SP입니다. 로피아이 닮은 SP. 요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그 다음에 11번도 벌버필름입니다. 11번 어디갔냐. 아, 얘는 말하자면 되게 사연이 되게 긴데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아주 굉장히 산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붉은기도 들어가고 키우는 거에 따라서 더 붉기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일본에서 예전에 아주 고가였고 지금도 일본에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저는 무지 비싸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나눠서 이번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몇 개 없고요. 요거는 이제 무늬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북이란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되는 건데, 얘는 벌버 10번, 벌버 필름, 11번이죠. 11번 벌버 필름 자포니쿰. 그래서 1번 원종이에요. 자포니쿰이고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사이즈에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요. 그래도 요만한 게 8만원이야. 그러지만 저는 이거보다 훨씬 곱하기, 말해야 뭐. 그죠? 그렇게 판매하는 거고. 12번은 예전에 잠깐 판매했었어요. 딱 두 개인데, 요거 좋아하시고, 꽃대 나왔는데, 꽃대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꽃이 지금 시기가 나와서 필지 안 필지 저도 모르겠어요. 좀 세력이 약해서 꽃은. 너무 더울 때 나와서. 얘는 12번은 카타시텀 필리어 브로썸 그린 브라운이라는 품종이고, 보시는 것처럼 꽃이, 예전에 저도 가끔씩 보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얘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얘는 하마가 날리는 느낌도 아니고 하여튼 꽃이 되게 직접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향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품종이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블랙펄 팔기도 하고 막 몇 개 팔았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타시텀 중에서 필리어 브러썸 그린 브라운이라고 그러고, 직접 보면 얘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이죠. 12번은 딱 두 개 있고 75,000원이고요. 다음에 13번. 13번은 얘가 저희가 꽃이 필 때마다 하는데, 이건 다 꽃대 달려서 나가고 이건 샘플이고요. 뭐 샘플이나 얘나 비슷하네요. 13번 샘플이나 얘나 비슷해요. 이 정도 발부가 5개 정도 발부 정도 되죠. 얘는 지금 피는 과정이고 얘는 핀 거고요. 그래서 몽오리나 아니면 이렇게 막 필려는 거 가져갔는데 꽃이 오래 가진 않아요. 얘가 일주일 가나 열흘 가나.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우아하지 않아요? 멋스럽고. 그리고 주로 브라사블라는 요런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밤에 피는 꽃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피디님 두 번째 낙마사고. 오늘 제 고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두 번.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안 보내줘서 짜증나서 그러나? 이게, 아니면 저희 장비가 별로 좋은 장비가 아니라서 자꾸 이게 넘어가나 보다. 이게요, 밤에 피는 애들은 우아하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화려하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낮에, 전 그것도 생각하더라고요. 나방도 화려하긴 한데 나비가 훨씬 더 화려하죠. 아니요? 나방이 더 화려하나? 그건 아닌가? 갖다 붙였나? 낮에 피는 애들은 화려함이 있는데 밤에는 어차피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보이는 애들만 보잖아요. 나방 눈에는 얘가 보이겠지만 일반 동물 눈에는 안 보이겠죠. 물론 나방도 보고 하는 거 아닌가? 향 대비가나? 하여튼 낮에 향이 나는 난꽃들은 주로 벌이나 나비
이런 것들이 곤충들이 수정을 하고 밤에 향이 나는 앙그레컴 종류나 뭐 보라사블라 그다음에 에피덴드론 중에 일부 품종 이런 데들은 다 색깔들이요 이래요. 꽃색이 미유가 있겠죠. 다 이래요. 다 생각해보세요. 앙그레컴 종류 다 보면 그린턴에 약간 그린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원종은 아니고 크로싱에서 나왔지만 보라사블라하고 보라사블라를 크로싱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고 밤의 향이 맡았을 때 제가 매번 판매할 때 뭐라 하죠? 밤에 침대에 놔두면 애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 섹시하고 새콤하고 새콤은 아니다. 하여튼 그냥 정말 좋은 그러니까 맡으면 향이 강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이런 향이 그런 향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그래서 13번 브라사블라 지미니 크리켓입니다. 크리켓은 꽃대 입고 5만원이고요. 시중에 요거랑 비슷한 것들 많이 나와서 지미니 크리켓이라고 파는데요. 아닌 거가 많고요. 다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거는 원지미니 크리켓이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웠던 품종이라서.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여리여리 야들야들하고 조그마요. 벌벌도 딱 요만해서. 얘는, 14번 카우로 카틀리아 첸틀리 레이스라고 해서, 품종이 카틀리아하고 다른 품종하고 크로싱에서 나와서 카틀리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꽃이 보시면 되게 귀엽고 깜찍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그 꽃하고 꽃 사이에 양쪽에 그 페탈하고 그러니까 입술하고 꽃잎하고 중앙부에서 터질 때 노란색이 터는 이렇게 쭉 무지개다리같이 착착착 쳐지고 거기에 작은 약간 붉은 점이 이게 스팟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뭐라 이렇게 물결 퍼지듯이 이렇게 나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꽃이 하나 폈을 때도 이쁘지만 이게 좀 더 키우면 다화성으로 피고 향은 강하진 않지만 아주 은은하면서 달콤한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품종이죠. 이것도 가장 취미용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이것도 쌓이 몇 개 없어서. 얘는 카우로 카틀리아 14번 젠틀리 레이스는 35,000원이고요.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스프란 오랜만에 나오네요. 15번 거의 개화 사이즈예요. 얘는 저희 농원에 와서 한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얘는 15번 카틀리아 송스프란 골드가 송스프란이요. 샵 1, 샵 2, 샵 3, 샵 4, 샵 5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샵 6 이렇게 나가는데 샵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이 송스프란 골드가 샵 때문에 나가는 거는 그 제가 6종을 저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제 소견에는 아마 그 유사한 걸 크로싱해서 쭉 폈었을 때 너무 그 나온 애들이 캐릭터가 강한 거예요. 그 다 유사해서 이쁜 애 고른 게 아니라 캐릭터가 강하니까 요거는 너는 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1번, 2번, 3번 붙인 다음에 따로 배양해서 품종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립이 아주 커요. 입술이 굉장히 커요. 송스프란 골드가 다 입술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입술이 페탈, 꽃잎보다 더 커요. 그래서 꽃이 딱 보면 와, 커 보인다. 뭐 타이완킹이나 뭐 유한글론이나 이런 애들처럼 커 보인다가 아니라 큰 것 같은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둥근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이에요. 그리고 향 당연히 좋고요. 아주 노란색을 갖고 있어요. 센노랑. 근데 이런 센노랑은 피는 시기에 따라서 더 어둡게 노랗을 수도 있고 밝게 노랗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서 핀다든지 국내에서 더울 때 피면 노란색이 약간 더 약간 그 좀 어두운 노랑이면 날씨가 선선하고 그럴 때 필 때는 어떻게 밝은 노란색이 피는 그런 거죠. 얘는 꽃은 아주 초대형은 아니고 중대형 사이즈의 꽃이고요. 그래도 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번 카틀리아 송스프란 골드 샵 6번은 3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 요거 지난번에 인기 많아갖고 저희가 그때는 가격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어린 걸로 팔아서 그때 어린 건 아니고 개화 사이즈인데 토분에 작게 팔았던 애예요. 얘는 16번이고요. 카틀리아 핑크 스플래시 써누아라는 품종이죠. 거의 써누아 같은 형태 생긴 거죠. 미니어처 타입이에요. 작은 타입인데 그때는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판매하고 일부를 토분으로 해서 좀 약간 저렴하게 2만 원 판매했고 요번은 그냥 왔던 그대로를 다 키웠던 품종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색깔 고급스럽고. 근데 이거 아세요? 사진을 찍으면 다 틀려. 그 이유는 꽃이 필때 계절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커요. 여기가 지금 연핑크잖아요. 어느 계절에 필 때는 좀 진하게도 피고, 어느 계절에 필 때는 흐리게도 피고. 또 여름이니까 뭐예요? 얘도 당연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좀더 연하게 핀 거예요. 근데 연하게 피니까 또 연하게 핀 매력이 있어요. 꽃 굉장히 귀엽죠. 또 추울 때 펴질 때는 또 되게 진하고 그런 색의 그 온도, 피는 당시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꽃색이 차이가 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미니어스 타입이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나 있을 때도 이쁘고 나무 부작 같은 거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폈을 때도 굉장히 이쁘고 용처가 많죠, 이런 애들은. 16번 카틀리아 핑크 스플래시 써누아는 저희가 5만 원인데 4만 원에 판매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부작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플라스틱 부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깔끔하고 병에 잘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추세는 이 플라스틱에다가 이거 뭐죠? 코코넛칩이나 수태를 아예 안 쓰고도 부작을 많이 해요, 동남아에서. 그 이유는 수출할 때 이런 식재가 있으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식재가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러면 부작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없이. 그럼 처음에 초창기도 되게 힘든데 나중에 지나면 뿌리가 엉겨져 갖고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고 보습 능력도 있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진짜 깜찍하죠? 그래서 얘는. 꽃 없는 상태로 하는 거죠. 아, 맞아. 이제 또 혼날 뻔했다. 아, 이게 제가 꽃이 원래 좀 피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 펴서 샘플 보여준다 그러고 꽃은 안핀 걸로 갑니다. 안핀 걸로. 큰일 날 뻔했네. 고개 끄덕 두번 하시는 피디님 정신 차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이었고요. 17번은, 아, 이건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갔다가 대만 갔는데 꽃이 모종이 제가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브라사볼라랑 일반, 그러니까 밤에 피는 꽃과 낮에 피는 꽃이 크로싱을 했을 때 밤에 피는 꽃의 그런 우아함과 낮에 피는 꽃의 섹시하고 화려함이 이렇게 중간 형태의 꽃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낮에도 향이 나고 밤에도 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엄마, 그러니까 밤에 나는 부모의 혈통을 좀 진하게 받은 애들은 밤에만 향이 나고 그러지 않으면 낮에만 향이 나는데 보통은 이제 낮과 밤에 향이 나요. 아주 진하게 나는 건둘 중에 하나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얘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제가 이름이 보면은 링코 브라소레아예요. 그러니까 링코 카틀리아하고 저 옛날에 브라사블라라고 그랬죠. 그거랑 크로싱에서 해서 링코 브라소레아라는 거고 이름은 쿠퍼 퀸 HNR. 근데 얘도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왜 그때 기록이 없지? 얘는요. 여기 보시면 옐로우 톤이에요. 노란색 톤인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아까 지미니 크리켓 같은 화형이에요. 근데 페탈이 조금 더 굵은데 거기에 노란색을 탁 칠을 하고 그 아래 입술에다가 좀더 진한 색 터치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렇게 스팟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스타일이 보면 사진상에 보면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스팟이라는 거. 우리 셀프리지도 그렇고 보면 아, 약간 지저분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셀프리지 실물 보면, 와, 이렇게 화려해. 아크란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크란데 보면, 아, 난좀 있어서 싫어. 실라니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매력적이죠. 요거는 되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꽃이 잘 같이 덮였을 때 정말 이쁜 그런 품종이 돼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17번, 링코 브라소레아
쿠퍼 키는 35,000원이에요. 이렇게 35,000원이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드립해서 드립에 넣고 뿌리 다 내려서 안정화됐고, 지금 수순 올라오고 있어갖고, 수순 나오면 이제 꽃이 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17번은 링코 보라솔레아 쿠퍼 킨. 이게 35,000원이고요. 18번은 제가 지금 얘는 판매 시간은 시기 아닌데요. 왜 판매를 했냐면 잎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넌 여기 왜 있니? 딱 보면 알지 않을까 얘는요? 새순 올라오는 거 보면? 느낌이? 카틀리아 모링이아나 티프입니다. 18번은 모링이아나는 이렇게 올라서 이 정도 크죠? 보시는 것처럼 꽃이 피면 아주 다화로 피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다화성 있죠. 꽃은 좀 작죠. 등치에 비해서 꽃은 작은데, 작은 이유가 작으니까 큰 꽃은 한두 개씩 피는데, 얘는 이렇게 다발로 피는 형태인데, 이 T4 계열들도 그렇고, 뭐, 얘네들 알버도 그렇고, 뭐, 시룰리아도 그런데, 이 T4가 생각보다 아주 진한 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T4는 아시죠? 무슨 뜻인지. 가장 얘가 야생계체에서 전형적인 색톤을 우리가 티퍼라고 해요. 얘는 시룰리아보다는 진하고 로브라보다는 약하고 해서 그 중간결. 약간 짐 핑크라고는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래요. 약간 형광색 짐 핑크로 되어 있고 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향도 되게 좋죠. 그리고 야생에서는 동물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왜?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을 다 먹어요. 이렇게 다 먹는데. 그니까 얘들이 다 소변했나? 이씨, 먹어! 더 많이 펴. 먹어!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이 펴. 그래, 먹어! 더 많이 펴. 그러면 자기들도 살아남으려면 꽃이 좀 뭔가 남아서 수정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발로 피나? 믿지 마시고요. 믿거나 말거나고. 이제 느낌상 그런 겁니다. 18제 추측에. 18번 카틀리아 보링이아나 T4는 8만원이고요. 이렇게. 내년에는 개화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링이아나는 이렇게 쌍엽종이죠. 쌍엽종이고 새순이 나올 때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이미 올라와서 펴진 상태니까 이런 거고 잎도 상당히 이쁘죠. 관역 같은 카틀리아 같이 카틀리아 같은 아니 관역 같은 카틀리아죠. 이쁜 애고 그 다음에 19번 네, 이거 사연이 있는 품종이죠. 브라사블라 아펜디큐레이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얘도 브라사블라네. 얘는 원종이죠. 아펜디큘라는 노도사도 있고 아펜디큘라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브라사블라 딕바이나 있고 또 뭐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쿠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꽃이 아주 유령처럼 피는 스타일이죠. 노도사하고 또 틀려요. 유령처럼 펴서 제가 요렇게 갑니다. 꽃 없이 가는데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근데 꽃 핀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리가 안 나니까 이렇게 밀면 오겠지.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보세요. 약간 그 고스트 오키드하고 비슷해요. 고스트 오키드 작은 꽃.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뭐 넌 참 왜 이렇게 생겼지 매력이? 밤에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키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슬리프에 넣어서 이렇게 키운 이유는 이런 브라사블라 같은 거 제가 뭐라고 했죠? 무슨 수를 써도 뿌리가 내려요. 일반 카틀리아들은 분속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잖아요. 얘는 통제가 안 돼. 그냥 무조건 막 나와 막 이렇게 계속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거꾸로 키워서 보자으로 키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죠. 이거는 19번 브라사블라 아펜디큐레이타는 원종입니다. 제가 이거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원래는 비싸게 들어왔어요. 원가도 안 되게 오늘 파는 겁니다. 3만원에 파면 안 돼. 그 이유는 얘를 동남아에서 가지고 가서 동남아에서 아주 많은 양인데 양은 아닌데 좀 키워서 수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또 그래서 보고 아 이거 내가 비싸게 들어왔다고. 물론 브라질 혈통하고 여기하고 순수 브라질 산채든가 브라질에서 들어와서 꽃이 좀 브라질산이라서 꽃이 좀 더 길고 좀 다르면
제가 당연히 가격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산채라고 더 비싸게 받고 뭐 이러지 못하고 꽃이 더 꽃이잖아요. 결국 보는 거는 육종학으로 볼 때는 산채가 육종의 매력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얘는 그냥 단지 브라질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비싸게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또 들어오면 그 가격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며 계좌면 기로 파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매력이, 아, 이거 진짜 얘, 내가 봐도 참 독특하게 생겼다, 너. 그죠? 이렇게. 19번, 브라사블라 아펜디큘레이터는 3만 원이고, 이번에 제가 수령이 많지는 않아요. 그때 단가가 있어서 몇 개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구입 못 하시는 분들 저희가 태국에서 비슷한 사이즈로 들어와서 순화시켜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못 샀다고 이번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못 걸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이번에 못 구하신 분들은 하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번호 한 번도 실수 안 했어. 그죠? 또 내가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또 모르겠네. 요거는 딱 보면 알죠? 이파리 두 장, 이거 요만하면 뭐죠? 노빌리어. 근데 얘는 노빌리어 중에서 아말리아, 노빌리어, 카텔레 노빌리어 아말리아의 시블링이에요. SIB는 아시죠? SIB. 셀프는 자체적으로 크로싱이 되고, 시블링은 이렇게 크로싱한 건데, 시블링인데 원종이에요. 왜 시블링, 다른 거랑 이렇게 크로싱인데, 왜 원종이에요? 하면, 노빌리어 아말리아 중에서, 이 T사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얘를 세미에바예요. 그래서 T사이 1001이라는 품종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사진을 보시면 오 화형 화색 너무 이뻐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얘를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품종인데 육종할 때 썼던 품종인데 선발 품종인가봐요. 근데 너무 이쁘죠. 화형 지금 보시는 건 이쁜데 그리고 한쪽은 아말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퍼펙션이잖아요. 퍼펙션이에요. 그래서 얘도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쁘죠? 얘는 약간, 뭐, 퍼펙션은 뭐라 그래야지? 얘는 아말리아 중에서 퍼펙션은 색은 약간 연핑크 정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화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크로싱 했을 때 어떤 애들이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가 정말 유전자가 좋다 그래서 자식이 무조건 다 유전자가 좋게 나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꽃을 사서 꽃을 파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안 이쁘게 나왔을 때 야야 난 선생 이쁘다며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아서 100% 이렇게 나오지 않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노빌리 오늘 왜 이렇게 꼬이냐. 태국 가서 내가 따이따이 그건 나의 이런 발음 많이 하고 와서 이런 줄 알면 또 사람들이 제가 태국말 잘하는 줄 알지만 간단한 인사밖에 못해요. 아 카틀레 노빌리 아말리아이 20번이에요. T사이 1002하고 퍼펙션하고 크로싱한 요 품종은 딱 요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요만해서 이제 순이 나와서 이렇게 커서 올해는 꼭 절대 못 보고 내년에도 절대 못 보고 내후년에 가능성 있는 품종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커졌죠. 는 20만원입니다. 얘도 수량은 딱 이렇게 해서 요런 사이즈로 많지 않습니다. 딱 3개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와 20개 20개는 길다. 그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했고 좀 곧 있으면 태풍이 오니까 태풍 대비하시고 더운 날 진짜 나가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더웠을 때 방에만 구석, 방구석만 있고 가만히 이렇게 쳐져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운동하는지 밤에 산책을 하는지 활동을 해야지 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학생님들은 안 처지시죠? 꽃에 물 줘야 되고 분갈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뭐 또 산책도 해야 되고 또 자연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이번 주 재배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날이 행복해지는 배달관리 화이팅!